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아, 체험이 너무 멋지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명 드리세요, 저기도. 염블리님도 하나 드려야죠. 염블리, 염이사라고 뭐 건강이 좋겠나, 지금. 네. 네. 아니 저는 건강합니다. 아 근데 네. 어떻게 수염이 이렇게 많으세요? 네? 수염이 얼굴 전체에 저렇게 많으신데 매일 저 면도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 제일 싫은 게 면도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필립스 S9000 시리즈 요 면도기는요 피부에 참 유착이 돼갖고 아니 왠 갑자기 네 아주 그 네네 마치 마사지 하듯이 염이사는 네. 진짜 필요하시겠네. 네 수염이 네? 많은 저런 분들 아 저 사실 경쟁사 거 오후에 한번 해야 돼. 염이사님은 오후에도 면도를 한번 더 해줘야 돼. 네 맞습니다. 사무실 방에다 갖다 놓고 네. 점심 먹고 한번 쭉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필립스 알겠습니다. 네 필립스 면도기는 필립스잖아요. 설마 네. 지금 브라운 쓰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아, 아니, 바꿔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 아, 이거 어쩐지 트렌드 털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삐죽삐죽하잖아. 네. 네. 필립스죠. 네. S9000. 아, 그럼요. 네, 프레스티지로 갑니다. 필립스로 가겠습니다. 예, 네, 이거 무선 충전도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네, 오늘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뭐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가면 시간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일단 일정은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되고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아마 10시경에 금리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내일인데 이제 내일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집트로 이제 그 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산 업체들 좀 주가들이 올라가는 게 아마 그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가겠지. 네. 아마 무기 수출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순방한다고 하니까 계속 다음 주까지는 일정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일정 보고 네. 이제 우리 증시 개장상 한번 미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뭐 아무래도 이제 하락 출발은 할 것 같고요. 또 네, 미국 나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한국 증시는 지금 코스피가 22포인트 정도 하락세 좀 보일 것 같고 코스닥이 좀 안 좋습니다. 코스닥이 10포인트 정도 이상 급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972포인트니까요. 한 1% 이상 하락이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성장주가 빠지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는 좀 불리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출발 흐름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코스피 쪽은 그래도 일단 뭐 마이크론이 또 반등한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좀 버텨주느냐가 그동안 좀 방어 역할은 되게 잘해줬거든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오늘도 해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코스피 쪽은 어쨌든 오늘 좀 밀리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어쨌든 좀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큰 폭이에요? 네, 비교적 좀 크게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 지금 효과가 다 안 좋아. 매드팩터 어떻게 되니? 매드팩터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38,550원인데 어제 종가는. 지금은? 지금 모르죠. 이제 효과가 나올 거 아니야? 매드팩터는 보합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합? 어제 하한가에서는 좀 올라갔어요. 조금. 아 하한가 벗었어요? 풀렸어요, 어제? 하한가는. 어. 예. 벗었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우 그러면 다 이제 원래 기세에서 벗어나면은 벗어나긴 했어요. 정 그건 거의 장중 상한가 친 거랑 마찬가지야. 저 어제 2% 먹었잖아요. 뭘?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28%? 예, 27.5. 거의 상한가 친 거랑 마찬가지. 원래 뚫린 하종가에서 막판에 걷어 올리잖아. 그 기분은 상한가 친 거라고. 남의 주식이라고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요 마이너스 28이요 염사님 진짜죠 네. 이게 기세 아니 진짜라니까 잘 놀리려는 게 아니라 기세라는 게 뭐냐 네. 뚫린 거야 매수가 없는 하종가를 맞잖아 네. 그 다음날 필이 또 하종가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다른 매수가 네. 들어와서 메꿨단 말이야 네. 지금 그래서 보합 출발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상승이에요 좀 상승 보이고 어떻게 제 한턱 쏴요? 좀 벌었는데 한턱 쏴?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얻어먹는 거지 아이고야. 오 매드팩토 1.4% 상승입니다. 봐 장이 지금 빠지는데. 아 이 하락장에서도 이게 전형적인 개입 투자의 모습. Thank you 매드팩토. 난 널 사랑하겠어. I will always love you.
또. 아니 내 주시장은 아마 인류의 역사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아. 어제만 해도 난 아닌가 봐요 그러더니 자 와 다른 것들은 지금 진짜 박살나고 있는데 네, 큰일 났네 이거. 지구가 존재하는 주식시장은 존재할 것 같다. 아, 응? 아 어제 좀 물탈 걸. 아. 아 어제 회사에서도 좀 해명한 게 좀 있었고. 아, 그래? 뭐라 그랬어요? 네. 왜? 일단 뭐 다시 이제 신청하겠다고. 근데 이제 한 그 제가 어제 보고서 읽어보니까 삼성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이게 보류된 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드팩토가 하는 게 벡토선입이라고 이름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머크의 키트루라랑 이제 병용 치료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같이 해서 근데 비소세포 폐암 시장이 큰데. 거기서는 이미 머크의 키트루다만으로도 충분히 효능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굳이 병용한 의미가 있냐? 메드팩토랑. 네. 그래서 이제 반려를 했다. 네. 이런 거고 대장암 쪽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병용 아, 그렇습니까? 쪽으로.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소세포폐암 의미가 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반려 자체보다도 그런 부분에 좀 해석이 좀 있어서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닌가. 바이오 주식은 어려운 거야. 되게 어려워요. 지금 쓴 용어 중에 솔직히 뭐 우리가 알아서 아 그래요 그래 그랬나? 비소세포에 뭐. 네. 바이오는 정말 지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허혜민 연구위원을 모시잖아. 허혜민? 네. 제약바이오. 바이오. 네. 네. 그래서 모셔서 저걸 여쭙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 네, 총정리. JP. 네. 사이투자증권의 그 고태봉 센터 정원석 그 연구위원처럼 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 이번에 CES 같은 사람 다 걸렸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얼마 다행이야. 진짜 그분들이 가서 네. 가서 생방을 하다가 걸렸으면 아 우리 미안하지. 근데 네. 허혜민 위원도 가진 않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나 정리는 해드린다 이거죠. 네. 어 갔다 온 사람들 라스베가스 갔다 온 분들이 많이, 네, 많이 걸리셨더라고. 걸렸다 그러더라고. 네. 기사를 보니까. 자 이제 예, 시장이 좀 출발을 했는데 오늘 좀 출발은 되게 안 좋습니다. 코스피가 1.1% 일단 크게 하락을 했고요. 32포인트 2930선까지 아이고.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좀 더 상황이 안 좋은데 1.63%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을 따라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967포인트까지 밀렸고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자이닉스가 한 0.5에서 1% 정도 하락은 해서 좀 지수보다는 견조한 상황인데. 아니 근데 조선주가 되게 웃긴다. 합병 불발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은 오르고 거기로 못 낀 대우조선해양은 빠지고 그러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확실성 해소라고도 보다.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이미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안 될 거란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까 김프로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예전 2016년하고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조선업황이 좋아요. 좋으니까. 수주 풍년인데 이 상황에서 굳이 뭐 현대중공그룹 입장에서는 대우조선 인수 안 해도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수주 잔고가 워낙 또 많기 아니, 때문에 현재 주가로는 인수하기 싫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어? 아 매드팩도 또 빠지기 시작했어. 매드팩도 어떻게 갑자기? 아 조선주는 그렇다 이거죠? 네. 일단 조선주 얘기 좀 나누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아, 한조에 있잖아 한조야? 한조에 있죠. 한조에 한국 조선해양이 좀 수혜주예요 사실은. 네. 유상증자를 원래 하게 돼 있었는데 아, 한국 조선해양이 수혜주입니까? 아, 그럼 유상증자 할 필요가 없네?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한국 조선해양이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네. 그게 이제 관건이죠 사실은. 나한테 네. 좀 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5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대우조선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진 거고 대우조선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우조선은 왜냐하면 1.5조 받아야 거기, 되는데 거기 이제 증자해야 되니 대우조선 네, 자본확충 좀 리스크가 일부 있어서 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주가 흐름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조선주 전체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오늘 가장 강한 기업은 LG이노텍이고 아마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테슬라에 카메라 뭐 공급한다는 또 얘기가 작년에 나와서 뭐 테스트한 거가 이제 잘 됐나 보죠. 근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LG노텍이 좀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건 안 돼 이제 아마 이번에는 물량이 좀 큰 것 같아서 영향을 더 받는 거 같아요. 어떤 분이 김프로님, 정프로님 노트북 좀 닫아달라는데. 아니 이제 그럴 때 아닙니다. 아니 LG노텍이 봐봐. 네? 자 보시죠. 편하게 보시죠. 한 조에 올라갔잖아요.
한조에 하나입니다. 아니 LG 이노텍이 제가 진짜 여유 그때 한 두 달 전쯤에 네.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카메라 막 여러 개 다 쓸 수밖에 없고 핸드폰도 뭐 계속 늘어날 거고 또 AR, VR 기기 하면 카메라가 엄청 이거 LG 이노텍 안 사는 건 바보다. 두 달 전에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왜 안 샀어? 아니 그 살 돈이 없는 거죠 이제는 다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하, 이노텍을 제가 하,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It's too 아쉽습니다. 계속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조선주하고 LG 이노텍만 사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부 금융주하고 네. 그리고 대부분 하락인데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이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게임 주자 NC 소프트, 또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성장 주잖아요. 이 기업들이 주가가 한 3에서 5%씩 지금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도 오늘 좀 주가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환경 주라든가. 예, 오늘 뭐 반도체도 일부 좀 빠지고 있어서 대부분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사실 이제 코스닥이 상황이 더 좋지는 않은데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이제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다 급락을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한 6% 빠졌고 아프리카 TV가 6% 정도 일단 오늘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도 플랫폼이 많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성장주 꺾이면서 다 같이 이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주가들이. 반면에 오늘 원익QNC가 1.8% 정도 올랐고 리노공업이 1%. 그러니까 TSMC가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만 오르네. 조선 네. 대우조선 향도 플러스 났다 이제. 다시 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한국장은 제가 볼 때 3개월 갖고 해야 된다. 오래 갖고 있을 주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요즘 강하게 듭니다. 올해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뭐 이렇게 갖고 뭐 1년, 2년 이렇게 갖고 있을 게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많이 실망했어요, 한국장. 근데 그건 뭐 사이클이 짧은 건 맞아요. 굉장히 네. 짧은 편이에요, 사실. 한국 이제 중간재 산업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죠. 저는 이제 3개월 단위로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좀 네. 심각하게 얘기해보자. 정프로 이대로 가다가는 뭘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다 망가져요? 아니 정프로가 잘 돼야 네. 여기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아 정프롱 봐라 뭐 어? 우리도 할 수 있다든지 그게 뭐 정프로 안 돼서 나도 안 되니까 위로받는 거는 좋은데 점프로 잘 돼야 돼요. 그죠. 네, 우리 그지? 근데 지식은 내가 볼 때 엄청 성숙했거든. 3년 동안? 네. 4년 동안? 4년 됐지 정확히. 지식은 엄청 진짜 거의 세미 애널리스트예요. 세미 애널리스트인데 전 분야. 주식을 대하는 태도는 네. 처음보다 못한 것 같아. 딱 그 과도기야 지금. 아 그래요?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덜 진지해. 그러니까. 응? 알겠습니다. 자 끝나고 얘기해.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상황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외인 기관이 좀 팔고는 있는데 연기금이 좀 모처럼 사고 있고 금융 투자는 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도 약간의 매도고요. 그동안 사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오전에는 코스닥에 조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여전히 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화학주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샀는데 오늘도 좀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비스 업종 여기가 이제 게임주 인터넷이 포진된 성장형 섹터거든요. 이쪽을 오늘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결국엔 지금 성장주를 계속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카메라 모듈 회사들 주가 강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LG 이노텍 때문에 네. 예, 그 같은 이제 카메라 섹터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물론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지만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까지 한 다 일제히 2% 이상 그러니까.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호재로 좀 작용하는 예,
그런 분위기고요. 난 몸 가볍게 갈래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 외에도 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 강하고요. 음식료 업종 일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DB하이텍이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증시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고 여행이나 항공주도 뭐 일단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리오프닝 주들이 많이 올라서 그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섹터 쪽에서 인터넷 대표주가 제일 안 좋고요. 이제 미국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한 3% 빠졌고 카카오가 지금 2% 빠져서 이제 94,000원까지 지금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도 오늘 NC소프트, 뭐 카카오 게임즈 다 일제히 급락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VR, 뭐 가상현실, 메타버스, 엔터, 또 2차전지 소재 이런 섹터들도 대부분 약간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강했던 이 성장 대표주들이 연초부터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이제 매드포 팩토 충격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일단 분위기는 좋진 않아요. 바이오 쪽이 아직까지는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 철강주도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요. 건설주도 아직까지는 좀 반등을 못하고 네.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주하고 자율주행, 카메라 뭐 이런 정도 리오프닝 이 정도만 좀 강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좀 버텨주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카카오가 속절없네요. 네. 카카오 또 빠져요. 반등 좀 하는가 했더니 그죠? 카카오 그룹주 전체가 좀 그렇다는 거죠? 네, 계속 그리고 또 성장주다 보니까 영향 받고 어제 카카오도 이제 김범수 회장이 그 이제 컨트롤 타워 만들어 가지고 네. 일단은 그 이제 CEO들 2년간 자사주 매입 금지 그것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CEO들한테 자사주 매입을 그러니까 금지한 뭐 비상장에서 이제 상장할 때. 네. 상장하자마자 지금 이번에 카카오페이에서 바로 지분을 매각해버렸잖아요. 네. 이제 2년 동안 못 팔게 하겠다. 그런 아 매각을 금지한다. 네, 매각 아예 스톡옵션 포함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단독 기사긴 한데 올해 뭐 카카오 엔터나 모빌리티 상장도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재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글쎄 그런 뉴스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네. 좀 이제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계속 상장을 계속 해봐야. 네. 안 좋죠 카카오. 계속 분위기 안 좋겠지. 네. 누구를 위한 상장이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겠지. 네. 그게 컸던 게 이제 그 카카오페이 류용준 대표가 갑자기 그러니까. 지분 매각해가지고 공모주 그러니까. 이 상장시킨 게 너네 지분 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제 좀 문매를 맞은 거죠. 어떻게. 아니, 직원들도 그런 거 아니야. 직원들도 우리 사주를 낚어 걸려 있잖아. 네, 맞아요. 1년간 못 팔아요. 우리 사주는 직원들은 낚어 걸려 있거든. 난 1년? 네, 못 팔아요. 퇴사하면 팔 수 있는데 퇴사 안 한 상태에서 못 팔잖아. 못 팔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네. 대표만 판 거 아니야. 대표하고 대표 몇몇 8명이 팔았죠. 좋은 가격에. 네. 욕먹을 만하죠.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살펴볼까요? 네네. 오늘 일단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그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원님이 요새 뭐 우리나라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앞두고 2차전지 뭐 장비회사들 주가가 정말 강한 편이긴 한데 미국 전기차 시장과 이제 보조금 정책 변화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제 미국은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11월까지 1년 동안 한 49.5만 대 팔려서 91% 성장을 보였고 그 중에 69.3%가 테슬라 거래요 판매량. 네. 그러니까 테슬라 거의 그냥 독식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게 34%. 그러니까 좀, 전기차. 네, 너무 집중돼 있죠 한쪽에. 근데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좀 약간 분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보조금인데 자국산 우선 구매법 BAA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연방 정부 보조금이 기본 $7,500 그리고 자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면 $500 이제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격 제한은 있어서 너무 비싼 차는 지급을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노조가 있는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보조금 또 $4,500를
이걸 이제 빌드백 배러라고 하더라고요. BBB 법안. 요게 이제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요거를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통과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노조까지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뭐 GM, 포드랑 막 합작해서 만들잖아요. 네네. 오늘 아까 단독이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미국에 혼다랑 같이 합작 공장 만든다고. 혼다랑? 네, 혼다 일본에. 노조 없? 그 우리 한국 만 현대차다. 그러면 거기 노조 있는 거예요? 현대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노조 있잖아. 아니 그 미국, 미국 노조죠. 미국인들. 아 미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만약에 GM하고 포드랑 하면 노조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조금 혜택 받는 거죠. 거기서 생산된 배터리는. 근데 이제 노조가 없는 데랑 하면은 이제 그만큼의 그 보조금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어디죠? 엘라바바인가요? 그 남부 쪽은 노조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북부가 있잖아요. 북부 쪽에 좀 많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도요다나 현대차는 노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노조 좀 만들라고 해야 돼. 거기는 또 테슬라나 아마 저 보조금이 없을 텐데. 근데도 잘 나가지 않아요? 테슬라 모델, 테슬라도 모델 받긴 받아요. 뭐야? 저 모델 받아요? 제일 싼 거예요. 모델 3. 제일 싼 게 뭐지? 모델 3죠. 모델 3. 그건 되겠지. 받아요. 그건 받지. 그 20만 대 판매할 때까지는 받게 돼 있어요. 보조금을.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앤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테슬라의 뭐 모델 S나 이런 건 못 받겠죠. 그건 당연히 안 돼. 예, 그런 건 이제 비싼 것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그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면은 또 거기에 또 이런 민주당 법안 중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한테는 또 약간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한테는 $12,500 보조금을 추가로 주나 봐요. 그럼 이제 가격이 정말 싸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 네. 미국의 법안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렇게 증설을 하니까 2차 전지 정비 회사들 주가가 정말 좋더라고요. 어제도 많이 가고. 그런 내용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해서 그 주가가 그 미국 시장에서 5% 올랐거든요, 오늘. 예, 그래서 2022년에 설비 투자 50조 원 한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게 NH의 도현우 연구원님이 적어 주신 건데, 일단 올해 매출의 20% 중후반 성장을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이 보통 10% 정도 되는데, 20% 중후반이면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목표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요 노트북도 고사양인가요? 노트북이요? 예, 이건 뭐 최고사양이죠. 최고, 예. 예. 근데 이 이런 이제 HPC라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 컴퓨터가 네. 엄청나게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거예요. 예. 성능 자체가 좋은 게 오히려 요즘에 뭐 게이밍하고 뭐 이런 뭐 게임도 있고 디자인 뭐 개발도 하고 네네네. 이런 수요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당연히 이런 이제 5나노, 3나노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TSMC가 아마 계속 지금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하고도 또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도 일부 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도 좀 괜찮다 의견이고, 근데 KTB 그 김양재 애널리스트는 약간 좀 그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는 메모리를 좀 좋게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TSMC가 너무 비메모리 투자를 많이 하고 삼성도 해버리면 장비가 그쪽으로 다 쏠려버린대요. 그렇게 그럼 메모리 장비가 없대요. 그럼 메모리 설비 투자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럼 하반기에는 오히려 메모리 공급이 완화되면서 업황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도 좀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양전됐네요. 네. 마이크론도 올랐고 네. 메모리가 올해는 굉장히 좀 좋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공급도 줄고 네. 수요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조금 회복세인데. 아 그렇습니까? 매드팩토 네. 어떻게 됐어요? 매드팩토는 어? 3% 상승입니다. 이제 매수팩토로 이름 바꾸겠습니다. 매수팩토 매도팩토가 아니고 매도팩토 아니고 이제 매수팩토입니다. 네. 얼굴 봐라 이게 또 여러분 갑자기 5분 사이에 5% 여러분 왜 안 사죠? 매스펙트 아니 그만 얘기고 아니 그 부추기는 게 되니까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자 내가 볼 때 정프로를 구하려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잘 보고 있어. 잘 네. 보고 있다가 잘해. 자,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네네. 저희 당사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저희 이제 그 항공 그 아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조건부 승인 한번 받은 걸로 기사 합병. 나왔잖아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 이제 통합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운수권 있잖아요. 화물. 예. 뭐 화물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유럽이나 이런 장거리 노선. 이거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거의 꽉 잡고 있는데 저비용 항공사는 지금 못 갖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분배해 줄 것인가? 요게 이제 굉장히 좀 대립이 첨예한데 일단 이제 저희 당사에서는 아마 배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그 저비용 항공사 쪽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이제 그 첫 번째 뭐 이유는 뭐냐면은 이 143개 노선 중에서 81개 노선에서 통합 그 항공사 이 두 개 합치면 네. 점유율이 5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거의 이제 독과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제 그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경쟁 제한성 우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점 이슈를 아니, 이것도 붙여가지고 베트남하고 뭐 이런 데 가서 합병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받아야 될 거예요. 네? 예. 이것도 받아야 몇몇 국가 있을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이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좀 낮춰 놓고서 네. 가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대우조선 꼴 날 수도 있으니까. 전혀 다른 얘긴데 그지? 네. 아니 딴 나라들 뭐 합병할 때 우리한테 이렇게 허락 받고 그랬나? 그 나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는 것도 지금 쉽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승인 다 받아야 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거부할 수 있지. 네, 거부할 수 있는. 근데 너는 그러면 우리는 아니 가만 있어봐.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만약에 거부했다? 만약에 그 전제 조건만 그렇게 하는 그럼 우리 학계 그러면 니네 그러면 LNG 딴 데 줘? 딴 데 줄 데가 어디 있어? 삼성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에? 좀 하면 안 되나?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좋은 상황이니까요. 네. 다 오르는데 주가가 근데. 어, 응? 아, 네. 다 올라. 삼성중공업까지 다 오른다. 야. 저 조선주. 아, 조선주는. 네. 야, 조선주 아, 투자한 사람만 지금 따뜻. 국모님. 아, 우리 국모님. 네. 안주해. 국모님. 어떻게 장이 좀 회복됐나? 조금 회복됐구나. 조금. 지금 코스닥이 한 0.95% 그리고 코스피가 0.81% 정도 마이너스인 상황.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단 조금 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시장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 오를 때는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있고 급 나가는 날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증시가 버텨는 주는데 다른 기업들이 못 가니까 안전자산은 선호용상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주식 내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분류되는 그 뭐죠? 약간 피난처 애플 느낌 네? 주식은 안 할 수는 없고 불안하니까 삼성전자다? 퀄리티 주식이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시총 상위는 뭐 다 마이너스네 지금 현재. 현대 모비스만 아마 조금 플러스인 것 같고요. LG전자 요 정도 신한지주 좀 올라가고요. 네. 성장주가 너무 요즘에 안 좋아가지고 이쪽이 조금 회복돼야 증시가 조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네. 아니 뭐 사실 좀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 예, 하세요. 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LCC한테 이제 좀 배분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한간의 운수권 배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부 얘기도 나오는데 그 근거가 장거리 노선을 하려면 항속거리 5,000km 이상 중대형 항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LCC는 없어요.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금 보유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운수권을 받아도 운항을 할 수 없다는 이제 논리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당사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건 뭐냐면 TA 항공이 올해 2월부터 A 그러니까 에어버스죠. A330-300 세대를 이제 도입할 예정이고 이제 장거리 노선에 취향하기 위해서 네. 여기 신생 LCC 중에 에어 프레미아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도 원래 하려다가 코로나 터져 가지고 좀 못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에어 프레미아. 우리나라에 지금 모르는 항공사 엄청 있어요. 많아요. 한 세 개 승인 받았어요. 강원도 있잖아. 에어 강원도. 에어 강원도 있고 네. 에어 프리미어. 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터져 가지고 영업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풀리면 영업을 할 텐데
이 회사도 이제 보잉의 787-9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규모는 엄청 적지만 저비용 항공사도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네. 고수익 노선이니까. 그래서 아마 좀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에 좀 나눠주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좀 벌면 항상 그걸 하고 싶어하더라고. 항공사와 골프장과 어? 그죠? 항상 그런 거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나 봐. 그죠? 뭐 좀 누리고 싶은 모양이죠. 뭐. 딱 하면 딱 1등석 딱 탈 수 있어서 그런가. 근데 저비용 항공사는 1등석 없잖아. 아 1등석 없구나. 어쨌든 내가 항공사를 갖고 있다 뭐 어.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렇죠. 로망은 있을 수 있겠죠. 나 비행기 한 10대 있지. 그런 거 아니야? 아 에어 아까 뭐라고 에어 프리미아. 프리미아. 네, 에어 프리미아. 프레미아. 어려워요. 그 사업이 진짜 어려운 사업이야.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사업. 얼마나 노심초사해. 네. 뭐 사고 나면 어떡해. 뭐 또 뭐 민원이 좀 많아 또 거기. 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코로나 전에도 항공주 투자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급이 너무 늘어나요. 저비용 항공사가 막 세 개나 또 들어오니까. 아니 그 저 미국에 유명한 얘기 있다고 얘기했잖아. 응? 백만 장자 되고 싶나? 응? 아. 그럼 억만 장자가 돼. 그다음에 항공 주식을 사. 주식을 사. 그런 얘기를 했죠. 어렵다는 거지 그만. 네, 어려워요. 항공주. 근데 이게 업황이 정말 좋으면 이제. 근데 이제 만약 오미크론이 완화되고 코로나에서 완전 탈출하면 어쨌든 엄청난 호황은 한번 오겠죠. 벌 때는 잘 벌지. 네. 엄청 이제 한번 돈 벌 시기는 올 것 같아요. 국제유가 쭉 오르면 또. 자, 그러면 오늘 아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네. 아, 우리 연보리님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한 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염사님. 네, 장도 안 좋은데 어쨌든. 네? 아이고 염사님도 저 활력 이팔 리부스트. 네,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우리 각 일병씩 하는 겁니다. 각 네, 일병. 응? 원샷. 예, 힘이 나실 거예요. 네. 네. 자, 하여튼 우리 염사님 아직 안 드시고 계셨어요? 아이고 억지로 필요 없다고 그랬구나. 네. 염승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